염분 때문에 얼진 않지만 바닷가 쪽이 자리를 잡은 새들에게도 겨울 끝자락은 힘에 겹다. 풍부했던 먹이도 동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철새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제공해주고 있다. 매일 이른 아침 먹이를 제공하고 개체수를 확인한다. 넓게 퍼져 있는데 앞쪽 라인에 있는 애들이 거의 먹는 애들, 뒤에 산재 있는 애들까지 다 지금 카운트한 거거든요. 400. 최근 을숙도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새들에게 좋은 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다. 먹이를 제공한 지 8년째, 매년 철새의 개체수가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갯벌에서는 소리 없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잘 나갔어요. 잘 미끄러졌거든. 미끄러진 게 이 갯벌 자체가 이제 입자 고우니까 이제 잘 미끄러졌는데 지금은 이제 뭐 걸린 것처럼 잘 안 나가요. 예. 안 나가는 게 이제 모래가 굵어지니까 잘 안 나가게 되는 거거든. 결국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은 진흙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랄 수 있는 고랭이류 식물들이 사질 때 그러니까 알갱이가 굵어지면은 잘 제대로 잘 못 자란다는 겁니다. 아직 인간이 주는 먹이는 보조적인 것일 뿐 주 먹이는 자연에서 얻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가다간 언젠간 자연의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낙동강 하구에 오는 찾아오는 이 겨울철새들 고니들 지금 바로 그 생명줄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은 이 못 먹는 개체만큼 이 새들이 모두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여기에서 우리 낙동강 하구에서 새를 볼 수 없을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시키고 더 나아지는 환경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이 새들을 지금 현재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공해주는 먹이만으론 새들을 보호할 순 없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자연에서 얻는 먹이가 주 먹이원이 되는 풍족한 환경을 유지시켜줘야 한다. 잘게 썬 고구마를 뿌려놓자 먹이 냄새를 맡은 새들이 날아든다. 하지만 인간이 준 먹이에 바로 접근하진 않는다. 늘 몸집 큰 고니가 입을 대고 나면 오리들이 먹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고니들이 경계 소리만 낼 뿐 움직이질 않는다. 그 틈을 타 고구마를 먹기 시작하는 오리들. 고니의 접근을 막기 위한 요란한 날갯짓이 군무처럼 펼쳐진다. 무엇 때문인지 위협을 느낀 고니들이 주춤하는 사이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그리고 개리들이 포식을 즐긴다. 내내 경계를 하던 고니가 대여섯 마리씩 무리를 지어 고구마에 접근을 한다. 요란한 날갯짓을 펼칠 때와는 사뭇 다르게 아무런 저항 없이 고니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오리들. 비록 일부 먹이는 인위적으로 제공되긴 하지만 아직 을숙도는 철새들에게 먹이가 풍부한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그 이름만으로도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 을숙도. 강과 바다가 만나 천의 환경 조건을 갖춘 그곳은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다. 새들의 천국이자 야생동물들의 터전인 을숙도. 철새들의 도래는 곧 이곳의 생태가 건강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새들의 고향 을숙도로 기억되길 바라는 것이다.